아, 와, 체감 나 체감 진짜 좋아. 체감 좋아. 체감 거짓말 진짜 좋아. 괜히 빠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 그럼 올려봐봐 이렇게. 아,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또 영상을 찾아뵙네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제가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호돈 씨는 영입해가지고 네네. 예, 썼었는데 네. 너무 갈투다 했어요. 그렇죠. 진짜로 한 선수에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확실히 내가 생각하는 피파에 대한 이상적인 그 이상과는 맞지 않는 네네네. 좀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선수를 바꿨어요. 과감히 팔고 나서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금카로 영입을 했거든요. 네네. 금카의 선수를 여러 명을 영입하고도 돈이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진짜요? 그만큼 호돈신에 과투자했다라는 거. 와우.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네네. 저는요 인테리어에서 네. 클래식 리어의 본자라고 하면 혹시 알겠어요? 아, 저는 알죠. 왜냐면 저는 축구를 잘 알기 때문에. 아, 그래가지고 제가 선수를 클래식 윙어를 영입을 했습니다. 레전드 선수. 네, 레전드. 진짜 클래식 윙어의 본자. 그 형님을 영입했고요. 네네. 그 형님과의 또 어울리려면 제가 호돈신을 팔았으니까 공격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격수를 하나 또 영입을 했습니다. 크로스를 받아먹을 만한 선수. 장신의 스트라이커를 영입했습니다. 장신. 왜냐면 크로스 받아먹어야 되거든. 그 선수도 금카로 영입했습니다. 오승엽. 아시네요, 아시네요. 네네네. 네. 그는 영입을 했고, 제가 바로 한번 스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8금 받습니다. 와, 이력 받구나. 8금 받아버리면 일단은 금카 때문에 플러스 3이 돼요. 예, 요 다른 카드들의 무게감을 또 실을 수 있다는 거죠. 스텝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아, 너무 궁금해요, 스텝. 오승엽 폭격이 일단 달리기 빨라져요. 일단 빨라요. 금카 나니까. 예. 골결 137입니다. 와, 137. 차 따온 골 아닙니까? 137. 아니, 잡으면 그냥 골이야. 거기다 양말. 일단은 뭐, 패싱력도 좋아요. 크로스 맞아도 괜찮습니다. 공격수 치고. 짧은 패스 좋고, 일단은 긴 패스도 괜찮아요. 그죠? 우리 피구 형님은 달리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크로스 한번 봐주세요. 132. 와. 인테르 백컴 영입하셨네, 루이스 피구. 백컴급의 크로스 나오겠죠. 아, 나 무조건 나오죠. 예, 132의 크로스의 커브가 일단은 123. 거기다 밑에 한번 봐주실래요? 드리블 볼컴 보세요. 130명. 민벨도 너무 좋네요. 네, 민벨까지 좋아버리고 빨간만 나와니까 체감은 괜찮을 거라는 거지. 근데 나는 항상 양발을 추구했는데 윙어가 이제 짝발이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크로스 올릴 거니까요, 이걸로. 그럼요. 형, 무조건 크로스입니다. 거기다 보실래요? 요 선수 한번 보실래요? 에딘 제프 드리블 볼컨도 좋아요. 190cm. 커브도 좋네요. 네. 그리고 예리형과 마찰이 달고 있기 때문에 쭉 내려오면은 일단 보실래요? 헤더 보실래요? 헤더가 135. 와. 점프 122, 침착성 130. 와, 심장이 거의 없네. 너무 심착해. 키퍼 바꿨어요. 오나나 계열 받아가지고. 여기 193에 84kg. 오, 좋네. 네, 저크까지 있고요. 네, 영입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스탯 좀 보여드릴게요. 아, 곤란이도 궁금하긴 해요. 스탯 나쁘진 않습니다. 오, 좋네. 중거리 132, 슈퍼 123, 볼벨 118. 드리블 볼컨 괜찮고요. 밸런스 좋고요. 몸싸움 능력 나오고. 나쁜 편은 아니야. 100억 정도 되는데, 8금 맞춰주려고 했고, 일단 한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 거 체감이 좋은데? 체감이 좋은 것 같아 진짜로. 진짜 좋아 체감이. 아, 와 피구 형님. 그냥 올려봐봐. 그냥 무크 무크. 우와. 야 그냥 방금 무크였거든? 그냥 안 보고 올려봤거든? 떠가지고 머리를 갖다 대부네. 일단 쭉 한번 주고. 왜냐면 제 거만 떴으면. 근데 이거 계속 열리는데? 계속 열리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짧게 와버리면 이건 조금. 이거 한번 오예. 들어갔다. 네 들어갔어요. 제코가 침투를 겁나 잘해요. 또 보세요. 또 침투한다. 이거 되나? 뭐야? 제코야 뭐야 이거? 와 퍼스트 터치 뭐야? 아니 겁나 부드러워. 그리고 왜 침투를 이렇게 해? 그니까요. 뭐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형님은 아니었으니까 짧게 한번 올리죠. 짧게 한번 올리. 잠깐만요. 카리스마 한번 잔발이 해주고요. 와 이거 됐다. 아우 오버헤드킥입니다. 오버헤드킥입니다. 와 뭐야 이거 날려받아 저요. 약간 뭐 채공시간이 굉장히 긴 느낌이었어요. 그쵸. 떠있는 상태에서 헤딩을 빡 머리를 내밀었고 했으니까. 와 이 형이 침투해. 와, 또 침투해. 침투를 존나 잘해 진짜. 아 이 형 그냥 결정. 아 이 형 그냥 머리가 아닌데? 침투인데 그냥 침투를 존나 잘해. 거의 머리는 원 플러스 원 느낌이에요. 뭐야 체감도 조금 엄청 빨라요. 아 나 일단 제코 이거 마음에 든다. 일단 제코는 합격점이야. 사실 진짜 불안했거든 할 때. 네네. 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사실 불안하잖아. 그렇죠. 1800억이나 주고 사는 선수인데. 와, 엑스체인지. 와, 둘이 투톱도 굉장히 잘 맞는 호흡인 게. 네. 루카쿠가 벌려 뛰니까 제코가 잘라 뛰는 그런 움직임까지 지금 보여줬고. 오, 봐봐, 이런 거 안 누리다니까, 진짜. 뭐야, 이거! 겁나 빨라, 이 제코! 뭐야, 엄청 빨라! 제코가 왜 빨라? 어딨어요? 어, 꽉 걸렸다. 여기 또 봐, 벌려 뛰는 거 보이죠? 아, 벌려 뛰는 거 보이죠? 이게 대박이라니까요? 우와! 잠깐만! 와, 바비! 와, 근데 뭐야, 이거! 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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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까꿍 투백이 크로스 미쳤다. 어, 저건 아예 키퍼랑 센터백이 반응할 수 없는 크로스를 가져. 그냥 쉽게 말하면 어. 키퍼랑 수비 바보 만드는 크로스. 그치 그치. 야, 류 안 나와. 류 안 거두네 이런 느낌. 이게 내 자기한테 맞는 선수가 있죠. 그렇죠. 와, 이런 거 떨궈주고 가고 싶고 나는. 맞잖아. 그렇죠. 존나 빠르다니까 진짜로. 어? 어, 금방 아, 왼발 아웃프론트 너무 건방진 슛. 아, 왜 화를 내세요 자꾸. 우와! 와, 크로스봉! 우와, 뭐야! 존나 빠르다 이거 얘? 존나 빨라 피구. 안 밀려요 이 형. 걔는 농사가 좋잖아요 피구는. 와, 나 이게 잡으면 무조건 무프다. 아무렇게나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아, 체감 나 체감 진짜 좋아. 체감 거짓말 진짜 좋아. 괜히 빠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 그냥 올려봐봐 이렇게. 뜸배기. 와, 금방 진짜 놀랐어. 근데 이거 뭐야? 아, 그냥 올려. 그냥 올려봐봐 그냥. 그냥 올려. 뭐야 이거? 와, 현타 오겠다 갑자기. 우리 사람 따라한다. 따라한다. 방 A로 그냥 올린 거예요. 와, Q톱도 아니고 A예요. 와, 금방 진짜 지렸다. 딱 그 저 공간, 그치? 어, 이 봐, 이 사람 봐. 움직임이 좋다, 이거 봐봐. 아, 내가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니까. 존나 좋다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게 형이다! 너무 간단하게 골을 넣어버리는 그런. 와, 피구! 뚝배기! 이거 좀만 앞에 있었으면 골이네. 크로스가 사기긴 하다. 이거 이제 잡으면 그냥 무작정 올려주고 싶어. 그냥 플레이가 거의 진짜 족밥이 돼가요. 만들고 있단 거 없어요. 또 뛴다. 와, 몸 너블잖아. 킥컨 했는데도 킥컨 했는데도 들어가. 이게 결정력이 너무 좋아진다니까. 터치 보세요. 미쳤다, 이 골결 지린다. 왜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십니까? 네가 아니라면서요. 아니, 저 그런 적이 없어요. 나이골 나왔다. 나이골 130 중거리. 와, 강만이 형님. 나이골로 중거리 130. 와, 미쳤다 진짜. 이게 공식 경기였어요. 기가 막혔다 진짜. 스텝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와, 일단 여러분 8금입니다. 일부러 8금을 맞췄어요. 나머지 선수들에게 조금 더 무게감 주려고. 화리스마도 지금 달리기 타기 그래서 120 찍었거든요. 120이 안 됐었는데 8금 받으면서 일단 이렇게 좋아졌고, 크로스가 일단 128, 커브가 130. 제코랑 피고 봐야죠 이번에 여기만. 와, 크로스 132, 커브 123. 여기에 얼크 있거든요 여러분들. 특성도 좋아요. 스드 또 화려한 게 테크니컬 아웃사이드 슈팅 크로스에 일단 드리블 자체가 130. 그 체감이 안 좋을 수가 없었어. 일단 제코는 이게 그냥 딱 하나만 말해서 이거 사면서 걱정됐던 부분이 뭐냐면 체감 이상하지 않을까, 좀 딱딱할까봐. 어, 좀 느리지 않을까. 그래도 투톱인데 투톱이 좀 느리면 그렇거든. 그렇죠. 그 고민을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 저도 너무 좋았어. 위치를 너무 잘 잡던데. 위치 선정이랑 침투가 너무 좋았어 진짜. 몸싸움은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엄청 세진 않았어. 오히려 드리블 볼컴 체감이 좋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호돈 팔고 이 선수들 나인골란도 지금 살짝 보여줘야죠. 그래도 샀으니까. 건장에 건장 체형이니까 키가 좀 작더라도 밀리지가 않네. 그리고 벨레치도 지금 골키퍼 이금했는데, 인테르 하시는 분들 한나노비치 오나나 쓰지 마시고 이거 쓰세요. 이게 진짜 좋아요. 급여도 9밖에 안 돼서 이거 쓰시면 되고. 일단 이렇게 영입을 했고, 그러고도 739억이 넘었어. 부지만해요. 다음 영입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